어려운 경제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말로 풀고 썰로 재미주는 토크완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자국 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중국의 규제 압박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떠올랐는데요. 이 중국의 산업 규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중국이 이렇게 자국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자국 기업을 규제하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중국의 강도 높은 산업 규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규제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빅테크 반독점 규제라든지 데이터 보안,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불평등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체제 안정성과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고속 성장을 하는 중에도 공산당 일당 체제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뭔가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산당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좀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살펴보면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장기 집권의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보다는 내부적으로 대중들의 지지가 더 필요한 상황 으로 보고 이제 이런 규제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거를 방지하고 인민들의 인기를 좀 끌기 위해서 네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 그거죠. 체제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정부 의도대로. 그럼 이번에 그 말씀하신 의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나요? 네, 중국은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사교육 규제, 그 다음에 게임 규제까지도 이제 산업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살펴보자면 지난해 말부터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 대상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대형 IT 기업들의 이제 독점 및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반독점 지침을 마련하였고요. 이제 알리바바에게는 역대 최대 벌금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원 정도가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피디 출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판 우버의 피디 출싱에 대해서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 IT 기업에게 처음으로 국가 안보를 적용해서 제재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뭘 제재하나요? 앱 스토어에서 신규로 앱을 다운받는 것을 금지한다던가 그 다음에 조사기간 중에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불허한다던가 해서 사실상 영업을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게임 분야까지도 산업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제 사교육 기업의 영리성 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가 마련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었고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하고 중국 당국의 게임 규제를 이제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사교육은 좀 자제시키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한편으론 게임도 좀 못하게 하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애들 입장에서는 학원 안 가게 해주니까 기분 좋은데 게임도 못하게 하니까 네, 또 안 좋네.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네네네. 차라리 그냥 학원 가더라도 게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 미성년자라면, 게임 이용자라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교육을 강조하고 게임도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제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거시적 측면에서는 네. 이 정부의 규제를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민들의 어떤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공감은 되는데 빅테크 규제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반응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하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면담식으로 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계속 이제 뭐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녀오면 이제 시정이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기업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중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렇고 일반적인 인민들은 이번 사교육
규제 등에 대해서 반응이 어떨까요? 대중들은 아무래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고 이런 교육, 사교육에 대한 기회 불평등이 어떻게 보면 소득의 불평등까지 이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조치들이 시진핑 정권에 이제 좀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이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 인기가 엄청나대요. 예전에 뭐 후진타오나 뭐 그전 사람들에 비해서 인기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 게임 못하게 해가지고 애들한테는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은 싫어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금융시장에는 이번 중국 정부의 규제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먼저 뭐 궁금합니다. 시가 폭락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토랑 홍콩이랑 다 어쨌든 영향을 받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런 띠지추싱이라던가 앞서서 상장한 이런 뭐 화물 운송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이제 빅테크 관련한 주가들이 계속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쪽은 계속 오르던데 그거는 관련 없나 봐요.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과 이런 이제 규제하는 산업 간의 격차가 조금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원유 수입 국가잖아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원유를 수입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순수출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유가가 어떻게 되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오르면 좋죠 뭐. 네네. 수출하는 나라니까. 중국은 반면에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원유 측면에서 미국과 대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중국이 이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태양광 같은 쪽 이쪽을 정부가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뭐 전기 자동차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 수많은 인민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은 더 이상 뭐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국과의 향후 대결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다 보니까 전기차 쪽이랑 태양광 쪽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 이 사단에서도 안 떨어지더라.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야, 내 상상이 맞구나.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중국 정부가 키우고자 하는 산업과 규제하고자 하는 산업을 잘 분류를 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야만 돈 벌 수 있겠다. 이제는 중국 투자를 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경각심이 좀 들었어요. 향후에도 계속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계속 이어질지 이제 이게 궁금하네요.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큰 편이고 좀 예측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플랫폼 기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시장 영향력 확대로 인해서 파생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는 공정한 시장 관리하는 기조 하에서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빅테크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도 이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중국에 투자하려면 대기업보다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안 그래도 7월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중소형 성장 기업 지원 확대라든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중소형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대기업은 지금 규제 대상이니까 중국 중소형 일단 기업 위주로 투자 바운더리를 좀 좁히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당하고 있는 산업 근데 이게 규제가 끝날지 이어질지 지금 뭐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일단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교육업체 뭐 게임 산업 이쪽은 조금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오히려 키우는 쪽 신재생, 전기차, 반도체 쪽 이런 쪽에 대한 투자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중국에 대한 투자를 무조건 밀어낼 건 아닌 게 중국은 어쨌거나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고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신경 쓰고 있는 크게 부상하는 나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안 했다가 굉장히 커지고 그때쯤이면 주가가 많이 올라있을 텐데 그때 이제 포머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또 정부가 밀면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럼 이런 시황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의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좀 받긴 해요. 지금은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인 것 같아요. 계속 확산이 되니까 이게 잡히질 않으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 작은 이슈만 나와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지금 이번 중국 규제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한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게 아닌데 지금 사람들의 투심이 이제 위축돼 있다 보니까 옆 나라 중국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막 투심이 흔들리면서 증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규제가 이러니까 한국이 어떨까 이거를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코로나 진정 여부만 쳐다보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관심 있는 종목은 지금 떨어졌을 때 사도 될까요? 지금 많이 빠진 게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이잖아요. 당연히 매수 기회라 보고 게임 쪽은 게임즈 쪽은 좀 걱정이 돼요. 네. 중국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게임을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나라가 개발한 게임도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에요. 중국의 많은 인구가 지금 모바일 게임에 거의 미쳐 있다고 해요. 뭐 더 잘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모바일 게임 만드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규제를 할 테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시장, 중국 규제 이면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연구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말을 부족한 부분 다시 많이 부족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네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했어요. 네. 더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중국의 국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현 상황을 관망하시면서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토크원은 매달 4주차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